팀 말고 우리 이제 그 북한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혹시 뭐 좀 따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그래. 있을까요? 또 뭘 따라하나요? 한국 드라마 내조앤 여왕에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소개팅이나 미팅할 때 빨대로 이렇게 지명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지명하기. 어쨌든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북한 청년들이. 아, 게임을. 네, 그래서 저도 싱크로나이즈 그만두고 되게 많이 나갔어요. 갈 수 있는 다 나갔는데 진짜 드라마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똑같이 하나, 둘, 셋, 짠! 하면서 맞추기 하고 병 돌리기 하고 맞추면 이렇게 어쨌든 좀 썸띵 있고. 혹시 그러면 그런 거 알아요? 마셔라, 마셔라. 이런 것도 북한에서? 아니 그거는 안 하는데 북한 노래 부르면서 뭐 어디까지 왔냐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 뒤에 가서 속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뭐 좋아하는 애 뒤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대학생이? 네. 재밌겠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리고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펀팅 문화가 되게 널세 문화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펀팅이죠.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냥 하는 일이 아무 번호나 눌러요. 눌러서 여자 목소리가 나면 남자애들이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도 했지.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여자편에서도 목소리 좋은 애가 전화오면 굳이 싫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서로 집안 내력, 집 어디냐, 어떤 학교냐 다 이미 조사를 하고 만나자 하고 나가죠. 근데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친구들끼리 우리 뭐 그런 거 지키면서 목소리 제일 좋은 애가 펀팅을 하고 나가는 건 솔로인 친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와. 문화가 유행이었어요. 우리 있네. 네, 그렇죠. 해봤어? 이거 펀팅 해봤어요, 저희도. 네, 친구들끼리 그냥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었니? 나한테 전화했었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들떠 있을 때 외화 레스토랑을 가면은 그때 막 가울동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약간 끝발이 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거기 대사가 이제 원빈 씨가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겠다. 얼마면 돼? 이런 게 있어요. 멋있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저희끼리 막 가서 계산할 때 막 이거 계산하시는 분도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럼 되게 키득키득거리는 거예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한민족은 한민족인 게 우리도 그 대사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거기도 그랬구나. 아 그리고 파리의 연인에서 애기야 가자. 아, 맞아 맞아. 같은 포인트가 있어 맞네. 애기야 가자. 오. 그리고 이제 그 이모 씨 대사가 그 맛있구나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오, 다 똑같구나. 밥 먹을 때마다 맛있구나. 버전이 진짜 여러 가지예요. 막 맛있구나, 막 맛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맛있구나. 맛있구나. 드라마보다는 영찬 씨 뭐 또 따라하는 거 있어요? 뭐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같은 그거 제일 많이 따라해. 머리 모양은 티날 텐데. 머리는 딱 지금 머리랑 이 친구 머리랑 좀 다 비슷해요. 그러고 막 댄디컷. 그게 댄디컷이나 그 강머리라고 해서 옆머리 이렇게 바깥 끄는 머리 있어요. 여기 커트, 이중 컷은 김정은? 네, 군선에는 그거 엄청 단속했어요. 옆머리만 자르고 윗머리 기르는 단속했었는데 김정은이 올라서면서 김정은 원순이 머리 자르라고 다 이렇게? 다 자르겠어요.